부자라 그러면 아마 듣기 좋은 소리 같습니다. 세상에 부자가 많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도 부자가 되고 그리고 물질도 부자가 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믿음도 부자요, 물질도 부자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 부자는 우리 별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쓰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돈 방석을 놔두고 예배를 앉아서 예배할 때 기분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조금은 그런 것은 그게 진짜 돈이 아니고 가짜 돈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돈 방석이라 해서 만들어서 앉으라니까 그래도 기분은 괜찮은 거예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돈 방석에 하면 앉았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아마 여러분 돈 방석에 가짜라도 앉으니까 기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예수님께 전에 직원들이 한 3만 2천 명쯤 됐는데 연말 되면 보너스를 줍니다. 200에서 한300%각 보너스를 그때 줬기 때문에 최고 돈이 많이 모일 때입니다. 3만 2천 명에 300% 보너스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 반 정도 되는데 돈을 쌓았더니 그 인건비, 옛날에는 만 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니까요. 그 많은 돈을 다 세알에서 봉투에 넣어줘야 됩니다. 3만 2천 명을 수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사람들이 많은 경리 직원들이 붙어서 밤새도록 며칠간 작업을 하거든요. 그돈 높이가 얼마쯤 되느냐? 우리 거의 이만큼 정도 높이로. 1m 한50 정도 가까이 높이로 이 가득 채워놓은 것이 그 돈이에요. 금고에는 못 들어가는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날 당직은 한 대여섯 명이 남자들은 그날 밤에 당직을 합니다. 절대로 그 안에 불을 다 켜놔놓고 바깥에는 경비대원이 한 4,50명 경비대가 있고 겉에는 경찰들이 있습니다. 삼중을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도 없었지만 실제로 돈을 직접 봉투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돈 위에다가 우리는 혹시 졸면 안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고스톱치라고 돈을 미리 용돈을 줍니다. 그러면 어디 치느냐? 돈 위에 올라가서 돈 방석이 아니라 돈다발 위에 올라가가지고 고스톱을 쳤습니다. 밤새도록 고스톱을 치고 아침까지 우리 직원이 이제 정원에 이제 들어가고 교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가 돈그 위에 올라가서 제가 그수한 100억 넘어 되는 그 위에 돈 위에 올라가서 나는 돈다발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고스톱을 쳐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돈 방석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런데도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은 그게 내 돈이 아니니까 남의 돈을 아무리 끌어안고 뒤에 밑에 끌어안고 자도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어떻든 소원이라도 돈 방석에 한번 앉아봤으면 정말 좋겠네 그러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든 돈실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 돈실한 사람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받아서 내가 쓰겠습니다. 다 누구나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이 아랍에미리트 왕족인 만수르였습니다. 만수르. 만수르는 개인 재산이 34조였지만 가문 재산이 1,500조. 여러분 조라 그러면 감이 안 잡힙니다. 예. 몇천억이 아니라 조입니다. 근데 이 1,50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한 달에 4,000억씩 번답니다. 버는 돈이 4,000억씩 한 달에 버는데 그것이 우리 생활에 비하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 방송국에 개콘에서, 개그 콘서트에서 이 믿음 좋은 송중근 씨가 이 역할을 하면서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우리 교회 지난번에 와서 간증을 하셨죠. 이번 송중근 집사가 그게 개콘에 나오는 사람들을 3분의 2가 기독교인입니다. PD도 거기다가 기독교인. 그래서 기독교에서 묘사하는 게 많은데, 그때 한참 인기 얻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만수르라는 이 저건데, 만수르. 억수르라는 재벌가 만수르 이름을 떼가 억수르란 말을 가지고 코미디를 만드는 건데, 내용이 이런 거예요. 태풍이 오늘처럼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 회장님께 보고합니다. 회장님, 큰 태풍입니다. 그 태풍이 오면은 유리창이 다 깨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유리창에 미리 신문지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테이프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 그래서 신문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 그러면 신문회사 두 개를 통째로 사버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문회사를 사버립니다. 그 아들이 한 번은 이제 여행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오랜만에 여행을 가니 막 기차를 타고 너무너무 재밌어서 아버지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기차 타고 여행하니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행사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 여행사하고 그 기차를 통째로 사버려. 이렇게 돈이 많은 겁니다. 째째하게 뭐 얼마 주고 여행 가자 티켓 끊으라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를 통째로 사버리라.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만든 건데, 거기에 그 만수르라는 사람을 뒤에서 억수로, 이 전비태 지방 가면 억수란 말은 굉장히 많은 숫자, 억수로 같이 비가 온다, 억수로 많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많다. 옛날에는 억이라는 것이 최고의 단위였습니다. 지금은 억 위에 뭐라고요? 조란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 예산도 조로 나갑니다. 이만큼 돈을 많이 있어야 정말 통째로 사는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돈이 참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돈을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 보세요. 저도 안 웃다가도 돈만 보면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왜 사람이 돈 좋아할까? 어떤 집사님은 이 돈이 너무너무 좋다 보니까 아예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가사를 개조해서 부른다 그럽니다. 내 일생 소원은 재테크하면서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싸 아싸 아멘 아멘 하고 매일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그 찬송가를 아마 내일 아침부터 새벽에 이 찬송 부를 사람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소원이 꿈에도 소원은 뭐 남북 통일이고 다 때려치우고 오직 재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거룩한 아브라함처럼 욥처럼 성에 나오는 많은 야베스처럼 수많은 솔로몬처럼 수많은 사람 믿음의 거장들, 믿음도 최고의 거당대의 부자요, 물질도 부자요, 정말 주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았던 이 거룩한 부자들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돈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부자되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첫째,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뭐냐?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영광을 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자가 되는 복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고 이 녹이 너희가 정결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돈만 끊임없이 쌓아가는 사람들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쌓아두면 녹이 썰고 그는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이 돈이라는 것은 돈을 쌓아두면 가둬두면 썩는다. 그래서 돈이 귀신 돼서 사람에게 주인에게 해코지란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돈을 쌓아놨더니 도둑이 와서 사람을 강도를 죽이고, 돈을 쌓았더니 아들들 딸들이 와서 싸워가지고 부모까지 죽이고, 이처럼 돈을 쌓아두면 반드시 이게 귀신이 돼가지고 주인을 해코지란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물을 한 곳에 놔두면 가둬놓으면 썩어지듯이 돈이라는 것은, 원래 돈은 절대로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돈다고 해서 우리나라 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은 돌지 아니하면 국가 경제가 마비되어버립니다. 국가 경제가 마비되면 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없어지고 소비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국가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가 망합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보면 지하 경제 양성화니 뭐 지하 자금이니 장롱 속에 있는 돈 물질을 돈을 어떻게 돌리니 잘못되게 쓰는 그 지하 자금을 어떻게 회전하느냐, 이것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을 세우는 사람은 어떻든 국민들이 돈을 쓰게 만들어, 돈은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 돌아버리면 결국은 경제가 마비, 경제가 마비되니까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 함께 멸망하는 것이 뭐냐? 돈은 돌게 하는 것이 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야만이 소비성이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생산이 되고, 그래야만이 일꾼이 필요하고, 거기에 직장이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경제 정책을 잘못 써버리면 국가가, 돈은 개인은 있는데 국가가 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돌고 돈다기 돈인데, 그래서 이 돈은 항상 우리가 쌓아두면 안 된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잘 써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만약에 돈을 버는데 선한 일에 쓰지 않으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된다.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우리가 돈을 쌓아만 놓고 쓰지 아니하고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쌓아만 놓으면 하나님께 죄가 된다. 성경이 우리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어느 한 부자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많이 짓습니다. 창고를 더 지을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베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계속 늘려가다 보니 너무너무 많이 창고를 해서 다 가득 차버렸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이만큼 쌓아놨으니 내일부터 실컷 먹고 마시며 흥청망청 나를 위해서만 써야 되겠다 하고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네가 지금까지 재물을 저렇게 많이 창고마다 쌓아놨는데 오늘 네 생명,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데려가란다. 그러면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데려가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하면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보면은 기독교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보면 돈을 쌓아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쌓아놓다가 결국은 쓰지도 못하고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가면 돈 쓰지 않고 돈 모으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것은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쓰는 재미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쓰라고 준 것이지 죽어서 놔두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살 때 죽어서 만약에 돈이라도 천국 가서 가져갈 수 있다면 그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어서 아무도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보면은 그 왕이 죽음의 큰 무덤을 상상을 초월하는 무덤인데 돌이, 돌 하나가 집채보다 큽니다. 그런 돌을 가지고 다 해서 그 안에다가 금은 보화를 집어넣어가지고 죽으면 강 건너갈 때 좀 돈 좀 쓰라고 돈 또 집어넣는데 도둑놈들이 다 파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돌로 인데 파가버렸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 죽으면 아무도 못 가져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돈 천당 가봐야 쓸 것도 없습니다. 그날은 천국은 나라가 다르기도 화폐가 교환이 안 됩니다.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치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와서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인생이란다. 아직까지도 죽으면 뭔가를 들고 갈 것을 생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다는 사실이, 성경에는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록펠러였을 때 이분이 33살에 백만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53살에 세계에서 최고의 갑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55살에 불치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1년을 죽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죽으라고 돈을,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돼 돈을 쌓았는데 그때 나의 젊은 나이에 55세에 그 돈을 써 죽을 때에서 다 못 쓸 건데 그것이 1년을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본인이 마지막 금진을 하기 위해서 휠체어 타고 병원에 문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딱 들어갈 때 그 기독교 병원이었습니다. 미국은 거의 다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에 성경 귀절이 서 있었습니다. 주는 자보다 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자기는 오늘까지 받으면서 돈을 벌어 계속 받아 쌓아뒀는데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사람은 받는 것을 복이라는데 성경은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 말에 굉장한 강한 느낌을 강했다고 합니다. 마침 그때 한 아주머니가 그 병원 직원하고 싸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뭐냐니까 이 아주머니는 어린 소녀를 데려왔는데, 딸을 데려왔는데 이 딸이 병원비가 없으니까 병원에서 아예 접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내가 다른 데 가서 구우라도 오겠습니다, 아니 돈을 가지고 오세요, 돈 안 되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직원하고 싸우고 어머니 울고 우리 애를 지금 급한데 왜 좀 안 살려주냐 그러고, 돈 없으면 일단 병원에서는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직원을 통하여 내가 해줬다 하지 말고 모든 병원비를 다 대줘라. 다 대줬습니다. 누가 도와준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도와준 바람에 그 아이가 건강하야 그 소녀가 병원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거기서 새로운 행복감을 느낍니다. 아, 내가 돈을 조금 썼더니 저 아이에게 눈물이 있는 저 집에 저 아이가 저렇게 건강하게 저렇게 행복 살구나. 거기서 본인이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때 인생관의 모든 게 바뀌어버립니다. 나 이제 남은 생에는 베푸는 자로 살겠다. 복지로서 쓰겠다. 그때 그분이 많은 돈을 가지고 복지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년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돈을 쓰면서 매일매일 돈을 진짜 물 써도 써도 어마어마한 재산이니까 막 사회복지원에서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수많은 교회도 세웠습니다. 막 그거 하느라고 막 베푸는데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분이 98세까지 살게 됩니다. 의사들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뒤에 결국 알게 된 것은 그가 본인이 이제까지 받아서 쌓아놓는 재미로 살다가 병들어 죽을 병을 했는데 베풀 때 오는 그 행복은
우리 인간에게 엔돌핀이 생산되는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 모든 병을 죽이는 이상국 박사가 말한 엔돌핀보다 더 좋은 것도 있다고 그러죠. 그것이 나와가지고 행복에서 나오는 그 참 희한한 물질이 자기의 모든 암병을 고치고 치료받게 한 줄 믿으실 바람. 놀람지지나.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전반기 인생은 나는 돈을 모으다가 정말 돈 따라가다가 코피나게 인생을 살아 죽을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후반전에서 나는 참된 행복을 찾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영광을 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줄 줄 믿으실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바로 쓰는 자에게 오시는 행복감을 통하여 병이 고침받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 만약에 주인이 왜 끌고 왔냐 물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야 그러면 풀어주리라. 그래가지고 건너 마을에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갔더니 왜 풀어가냐 했더니 주님이 쓰시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말 없이 풀어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풀어줄 때 주가 쓰시니 다 풀리더라.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주님 위해서 썼더니 주님이 했으니 주님이 쓰시니까 모든 걸 풀어주는 기적이 나타났더라.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 교회를 쓰시기 때문에 이 주의 그린벨트도 풀어준 줄 믿으시길 바람. 앞으로 우리 교회 더 열심히 전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이번에 그린벨트가 한 3분의 2만 풀렸습니다. 아직 3분의 1은 이쪽 쪽에 안 풀렸습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주님이 이 교회를 쓰시면 반드시 옆에도 여러분이 그린벨트를 풀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 다음에 3분의 2 풀리면 대한민국의 제일 도시의 중심이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 진근이 최고의 중심 도시입니다. 여기 앞에 우리가 이제 그 5만 3천 세대 한 20만 명이 들어옵니다. 20만 명이 들어오면 지금 있는 여기 우리 진근에 3만 명, 오남 지역에 6만 명, 그 작년에 4, 5만 명, 요것만 해도 바로 몇십만 명입니다. 그러다 이쪽에 땅까지 풀려버리면 최고의 한국의 도시가 바로 여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니까 주변에 풀어준 것이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서시고 주님이 서시면 모든 걸 풀어주신다. 주님이 나를 서시면 나의 건강의 모든 문제도 풀어주시고 나의 모든 물질의 문제도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길을 풀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게 권사님이 천안에다가 땅을 그냥 야산과 산과 끼어있는 땅인데 여럿이 땅을 큰 땅을 샀던 모양입니다. 근데 거기는 무슨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 시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답니다. 근데 한날 권사님이 담임 목사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가 그 자기가 4,000평을 땅을 기증하겠다 그러니까 아 우리는 그게 시골에 4,000평 줘봐야 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받았답니다. 그다 안 받으니 자꾸 또 그 권사님은 하라고 교회에다가 자꾸 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4,000평을 그러면 사가지고 거기다가 대안학교 하나 지을까 막 그 정도 생각하고 이 서울하고는 또 너무 멀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 애들 데리고 그래서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 버스로 데려가서 그렇게 계산하고 그러면 하나 받아놓으시다고 받아놨습니다. 주님께 그가 4,000평 권사님 4,000평을 딱 주고 얼마 안 됐는데 정부에서 그 도로가 그 앞으로 고속도로가 터널이 뚫리면서 그 앞으로 도로가 큰 도로가 나버립니다. 도로가 딱 나가면 땅값이 벌써 10배 정도 시골 땅은 뛰어버립니다. 도로가 딱 났더니 그 앞에다가 삼성그룹의 그룹 그 삼성 단지가 큰 단지가 들어오더니 3년 만에 땅값이 얼마 뛰었냐 수백 배로 뛰어버렸습니다. 권사님도 다 풀려가 수백 배를 뛰어버리고 교회도 4,000평이지만 수백 배를 뛰어니 이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간증이 거였습니다. 주님께 서시겠더니 주님이 서시니 주님이 다 풀어주시더라. 오늘 여러분 아예 또 질병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주님이 서시게 함으로 풀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서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여 내 자식을 쓰시옵소서. 그리고 풀어주십시오. 주님 이 몸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쓰셔서 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쓰셔서 주여 모든 걸 풀어주십시오. 성경의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의 와겨 드리기를 힘쓰라. 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내 달란트를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자녀를 드릴 때 하나님이 풀어줄 줄 믿으실 바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힘써서라도 주님께 드리도록 하라. 그래야 주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인터넷 신문에 봤더니 미국의 빌 게이처 이분이 지금까지 사회에다가 기부한 것이 복지, 학교와 교회와 복지를 위해서 기부한 것이 41조 7천억입니다. 가만 잡히죠. 41조 7천억을 복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복지를 기부했는데,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이 동무섭습니다. 금년도에 수입이 19조가 증가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돈을 쓰고도 19조가 수입이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천문학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국민일보에 그게 미션란에 큰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보면 애트미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얼마 전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100억을 기부하고 지금까지 200억을 기부를 했는데 그분의 간증이 수요일 날 국민일보 나온 겁니다. 그게 간증을 보니까 200억을 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기부하는 만큼 날마다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위해 주님이 서시겠더니 주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으로 주님이 풀어주시고 역사를 해주더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나는 그때 하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꿈을 깨시고 그 꿈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적을 때부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돈 많으면 낼 수 없다는 사회에 욕심이 더 생깁니다. 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것 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이 안 되어 있고 큰 돈 벌면 그때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큰 돈 딱 벌게 되면 그때는 다른 데 투자할 일이 생겨서 더 큰 욕심이 생겨가지고 왕창 투자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 저 주변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은 데서부터 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풀리는 역사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병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입니다. 혼자 어린아이가 먹으면 조금 배부를 정도 조금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그거 얼마 안 됩니다. 떡 몇 개에다가 고기, 그거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님이 쓰시라고 드렸더니 주님이 그거를 가지고 3천명, 5천명 먹는 기적이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니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린 주님이 그곳에서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다. 이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여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의 복 받으셔서 거룩한 부자가 되어 주님 나라에 이르러서 큰 일 많이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복지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난주 우리 장로님들 모이고 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을 내려서 우리 복지관을 건축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의 요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양로원을 저희 집사람이 현대아파트에 있는 것을 교회에다가 기증을 해서 그 양로원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 30몇 평인데 사람이 그 몇 명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100평 정도 우리 양로원을 해도 해야 우리 교인들이 갈 곳 없으면 다 우리 교회에 와서 그냥 먹고 자고 다 무료로 다 해주니까 다 해주고 장례식까지 치를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경조에서다가 지금 다 가입시켜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또 어떤 교우들은 목사님 난 다른 데 이사가기 싫습니다. 나는 마지막 죽을 때 이곳에서 죽더라 진공교 죽겠습니다. 아, 이런 분들도 이사가게 하지 말고 그 양론을 두르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같이 사시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도 그런 사람이 많이 올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이 강원도 시주로 오셔가지고 아드님하고 오셨습니다. 목사님 양론 좀 들어가게 달라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주변에다가 이제 방 하나 얻었다고 그저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연세 드신 분 어르신이 많이 생기고 또 앞으로 자녀들하고 갈등도 생기면 갈 곳이 없으면 다 오십시오. 다 와가지고서 먹고 자고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양로원이 필요합니다. 시대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한층은 양로원을 쓰자.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가 식당이 없습니다. 식당이 없어서 우리 보통 900에서 1000명이 식사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 서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해서 들어가지도 않고 가버립니다. 그러니 참 제가 보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교인들이 근데 식당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도 하나 한 300명 들어갈 수 있는 식당도 하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우들이 좀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키즈 카페를 한쪽에 애들 좀 놀이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아파트로는 젊은 세대가 많이 오게 되는데 이거 아이들을 이렇게 유모차를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 카페, 끌고 갈 수 있는 카페가 별로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거기서 애들 놀게 만들고 그리고서 또 차도 마시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카페도 따로 한쪽으로 짓게 하자. 그래서 이제 카페도 이왕 짓는 거. 그리고 또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땅을 사는 것은 그때 한 열몇 분이 참여하셔서 잘 끝났습니다. 작정하신 몇 분 계시고 해서 다 끝났고, 이거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되는 것은 이거는 작은 물질을 가지고도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걸 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안 지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땅을 지금 계속 확보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제는 주차장 부지하면 저기 건물을 안 지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건물을 안 지으면 벌금이 수천만 떨어집니다. 그 벌금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지어야죠. 그 지어라 하나님이 강제로 몰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급성장하고 있지요. 엄청나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고 있는데, 아파트 앞으로 들어오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오는데, 그걸 또 준비해 놓지 않으면 교회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공간이 좁아가지고 싸우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식당 앞에 있는 우리 장로님 식당, 두 식당을 빌려가지고 거기 가서 음식 먹으러 가고 주일날, 이 대한민국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데,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 안 되면, 안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몰아붙이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가 이거는 복지관을 건립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요양원이라든가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이런까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다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전체가 20억 들어갑니다. 20억 들어가고 안에 이제 내자재가 한 2억 정도 들어가고 2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이제는 물질적으로 다 정성 참여하면 아마 하나님 충분히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기도의 꿈을 가지고, 그리고 각 부서별로 또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우리 아마 임마누엘 찬양대도 보니까 좁아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 뜯고 막 그러는데, 어떻든 우리 찬양대라든가 각종 회의실을 많이 만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구역 예배도 뭐 속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지금 한 800평 정도를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를 지금 맡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어떻든 여러분을 거룩한 부자가 되어서 하는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든 손을 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8절까지 보니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기회 있을 때 내 손을 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사업 할 때 너희들이 손을 움켜서 이건 내 돈인데 하고 움켜쥐지 마라. 손을 펴는 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부자가 되는 복을 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공짜를 바라지 말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베풀라고 그러고 돈을 내야 하나님이 드리고 몸도 드리고 은사도 드리고 물질 드릴 때 하나님이 풀어주시며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자꾸 내 것을 움켜지려고 그러면 결코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동네 어느 교회는 아주 공짜를 좋아한다는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얼마나 공짜라 그러면 어디든지 가서 공짜를 가져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짜 좋아하는, 절대로 성경에는 공짜를 하지 말고 베풀라 그랬지, 공짜 가지면 그만큼 상대방은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는 그리스도인들로 거룩한 부자가 못 됩니다. 아, 이 집사는 너무 공짜를 좋아한다니까 동네가 다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 기념일이 됐는데 누가 이름도 쓰지 않고 등기가 하나 왔습니다. 딱 봤더니 그가 보니까 그 관람할 수 있는 티켓 두 장이 딱 들었어요. 얼마나 공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연극도 보고 공연도 보고 맛있는 또 칼질도 하면서 고기도 먹겠구나 하고 꿈에 부풀어서 드디어 공짜를 준 걸 가지고 가서 구경을 잘하고 칼질하고 스테이크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집으로 늦게 밤늦게 돌아왔어요. 집에 왔더니 집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다 가져가고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짐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어떤 놈이 왔나 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조그만한 메모지가 하나 딱 어디 있더랍니다. 그게 메모지에 보니 집사님 연극 잘 보셨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고 붙여놓고 갔더랍니다. 오늘도 공짜 좋아하는 인생이 있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다 날아갔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거룩한 부자들은 절대로 받는 데 익숙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 주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떻든 내 자신에서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달란트, 은사도, 물질도, 내 배운 지식도, 내 가진 모든 것도 주님 영광에 쓰라고 주셨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배를 부리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되, 네 마음만 살찌게 하고 네 자신에서 축적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야고보서 5장 1절에 통곡함이 울 날이 온다. 5장 1절의 말씀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마지막 때 이을이 썩은 사람들아, 돈을 쌓아둔 것 때문에 얼마나 가정이 불행해졌느냐? 왜 이거를 남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쓰고 사느냐? 그런 사람 반드시 통곡할 일이 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돈을 버는 것도 재미있지만 돈을 잘 주님 영광 쓰면 더 행복이 찾아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의 하나님은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 물질의 복을 계속 부어주십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 물질이 많이 가고 어떤 사람에게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준 것은 하나님이 그 집사 그 권사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부자의 선물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하겠습니다 뻥뻥 내놔야 그 돈 없는 사람은 또 거기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재물을 반드시 주님 손에 달렸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자기를 쓰지 않고 남을 위해서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는데, 이거는 큰 물질과 부유를 누리는 선물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주인공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신명기 8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물질을 얻는 능력을 받으셔서 거룩한 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인간의 노력을 해서 하는 세상적인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물질의 능력, 그분이 하는 것마다 풀리는 역사 나타나고 그분이 하는 것마다 복이 많은 역사,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는 일마다 복되고 복되고 투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도 복이 따라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자들이 될 모습입니다.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알았습니다. 내 가진 건강, 내 가진 은사, 내 자녀, 그리고 내 가진 모든 물질은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거는 바로 주를 위해서 쓰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모든 초대교회 성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을 가져와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막 주기 시작했더니 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이 뭐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내게 쓰라고 주셨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요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님께 드릴 때 교회는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러니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재산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랬더니 교회가 하루에도 3,000명씩 부흥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남은 생에 정말 자식도 내 것이고 내 돈도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주님이 나에게 맡긴 걸 생각, 주여 내 자식을 써주시옵소서,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재물을 주님 것인 드려오니 더 크게 써주시옵소서. 이래서 여러분 풀리지는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부자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가진 재물과 내 가진 자녀와 내 가진 모든 것은 주님 것이오니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기를 원하오니, 이렇게 쓰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게 거룩한 부자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 사회에서 마음껏 헌신하며 살아가시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야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모든 물질이 내가 신앙 살아왔던 것도 용서해 주시를 원하며 이를 통해 남은 생에는 오직 주님 영광에 쓰는 자가 되므로 이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주변에 하나님의 놀라운 풀어주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래서 아버지 참여하는 자에게 아버지 건강도 풀어주시고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환경 문제 다 풀어주셔서 하나님이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